제 고민이다. 돈을 벌 절호의 기회야. 리볼버로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엄마 엄마 엄마. 아! 아휴. 너무 무서워. 진짜 뛰어오는 거 봐, 세상에. 으야. 자, 여기까지 와버렸으니 우리는 메인 스토리에 헬기가 추락한 곳 또 가봅시다. 번외편에서 들렀던 바로 그 장소 다들 기억하시죠? 아유, 깜짝이야! 야! 우와! 살았다! 안 놀렸어? 나 방금 쏠 때 내는 소리 헬로 캐치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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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똑같지 않았어? 저기에도 컨테이너 하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이렇게 가는 길에 살짝 빠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 컨테이너 있네요. 역시 내 기억력은 정확해. 여기서 뭘 하고 가기에는 지금 너무 정각이라 지도 한번 그리고 가자.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뭐지? 내가 여기 뒤진 곳인가? 이때까지 메멘토 발견했던 곳은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보기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너무 예전에 먹었었어가지고. 여기는 어디야? 난 아직도 덜렁다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못 봤다고 생각해요. 약간 딱 이 정도의 숙련도가 좋은 것 같아. 덜렁다크가 굉장히 좋은 컨텐츠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진짜 초고인물도 아니고 완전 생초보도 아니고 이거 생초보인 상태로 플레이했으면 아무도 안 봤을걸? 계속 죽기만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많은 상태가 방송을 하기에는 제일 적합한 숙련 상태인 것 같아요. 덜렁다크는 진짜 숨겨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완전히 정복하기에는 한참 멀었지 난. 제 고민이다! 돈을 벌 절호의 기회야. 리볼버로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아, 저 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튼실해 보이네요, 빵댕이가. 자, 아, 좀 쫄리는데? 얘 사거리가 짧아서 좀 가까이 와야 돼요. 온다. 엄마, 엄마, 엄마. 아! 아휴. 너무 무서워. 진짜 뛰어오는 거 봐, 세상에. 엉덩이. 우와, 우와. 야, 진짜 위험해. 진짜 위험해. 진짜, 진짜. 아, 너무 가까워. 차 흔드는 거 아니겠지? 그런 패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 쟤 좀 절뚝거린다. 우와 우와 우와. 나 방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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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이 쿠파성 아니었어? 등교 등교 등교. 우와 우와 우와. 와, 얘 왜 안 죽어? 어, 개커. 언제 잡아 이래서? 아니 근데 진짜 많이 때렸는데 이제 죽을 때 됐는데? 몸통을 때려서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건가? 아 형 진짜 조금 거리를 둔 다음에 내리자.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두세 대만 더 때리면 잡을 것 같거든. 아닌 것 같아요? 와, 야, 리볼버 레벨 4까지 올라갔는데. 잠깐만, 야, 의자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안 보여. 가고 있어? 저기요? 어, 가고 있다. 오케이, 잡았어. 와,
정말 치열한 사투였다. 사투는 개뿔 짤짜리로 잡았으면서 무슨 치열한. 아니 근데 나는 한 대면 죽고 얘는 지금 몇 대를 맞은 거야. 와 야 곰고기 색깔 봐 바뀌었어. 이거 도축하면은 도축 레벨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레벨 2는 쌉 가능일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라고 하기엔 너무 지금 내 상태가 위험한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와 2시간 그냥 해 질러 그냥 2시간 하고 오케이 이 상태로 그냥 두고 갈게요. 이렇게 하면 고기가 썩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 정상으로 갑시다. 도끼로 하면 더 짧아요? 시간이? 아 그래? 아 곰은 너무 커서 도끼로 하는 게 더 빠른가? 내가 알기로는 그냥 해체는 도끼든 칼이든 시간 똑같이 2시간 드는 걸로 알고 있고 도끼가 더 짧을 때는 그게 언제냐면 고기가 얼었을 때야. 근데 우린 잡은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 고기가 안 얼어서 나이프로 하는 게 훨씬 더 짧을걸요? 아마도? 내가 알기론 그런데. 자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샛길이 하나 있거든요. 나 근데 진짜 좀 위험하다. 이거 마셔야겠다. 커피 한잔 마셔서 카페인 버프를 받고 좀 뛸게요. 동굴 빨리 찾아가야 되거든요. 동굴에서 하루 자야겠다 오늘. 저기 있다 동굴. 들어가자. 동굴에 곰 있으면 어떡해요? 아 이런 곳에는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곳에는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응 DLC 패치해서 있어 이러지 않는 이상.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도록 하죠. 석탄 좀 미리미리 챙기고 지금 땔감으로 쓸 게 별로 없어요. 항상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시간으로 오니까 신기해요. 그거 딱 1분 간다? 처음에는 막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내가 플레임님 생방을 보다니 하고 1분 지나면 이거밖에 안 침. 이 길 따라서 쭉 가면은 이 산의 정상을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가면 너무 위험하니까 일단 여기에 자리를 잡자. 아 파밍을 좀 해서 그런가 먹을 게 많네. 먹고 가자.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그 전에 책을 좀 읽을 책이 이거밖에 없구만. 2시간 정도 읽으면 되겠지? 아 좋아 딱 2시간 읽었어요. 아주 완벽해요. 바로 침대를 깔아주고. 어? 물이 별로 없다. 물을 끓여야겠네. 아니 아까 4리터 끓이지 않았어? 왜 이렇게 없어? 커피를 끓여서 그런가? 우리 진짜 금방금방 바닥난다. 밖으로. 근데 내가 이거 헬기 추락한 장소를 잘 모르겠단 말이지. 여기 그냥 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은 도착한다던데. 헬기 떨어진 곳이 아마 이쪽일 겁니다. 여기로 가보죠. 어? 아니 왜 타겟팅이 저로 바뀌는데요? 저희 토끼나 쫓아가세요. 나이스! 타! 더블 킬. 이 언덕만 넘어가면은 우리의 메인 주인공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한 현장을 발견할 수 있죠. 여기서 뭐 별다른 거는 없고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 뭐냐면 쫙 이 구석 아래에 떨어져 있는데 좀 나중에 보고. 오! 되게 좋아 보이는 가방이? 개쓰레기. 여기 있다. 굉장히 위험하고 가파르기 때문에 조심조심히 내려가야 됩니다. 야 왜 장갑 안 끼고 있냐? 분명히 내가 장갑을 끼워줬는데. 너무 손시려워 보인다 야. 시퍼렀네 손이. 이런 데는 뭐 오르기 굳이 이거 누르지 말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요. 이게 더 빨라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 뭐냐면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동굴 안에 있어요. 동굴 안에. 어. 3.3리터. 우야. 버려주고 여기에 동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뭐지? 폴라로이드가 있네? 얘들아 드디어 이곳에 도착했어. 밀튼에서부터 이곳 탑 주변까지 쭉 올라와서 다리가 끊어질 것 같다. 아빠가 마운틴타운 명소네요. 여기에서 이제 지도를 작성하면은 이 맵 전체가 다 밝아집니다. 이렇게 넓게. 이건 뭐 일부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근데 아이템이 바뀌었어요. 원래 여기 고급 탕탕탕이 있거든요. 고급 탕탕탕이라는 15시간짜리 책자가 있는데 없어졌습니다. 지금 아이템 위치가 랜덤이어서 바뀌었나봐요.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지금 되게 아직 아침이어서 여기서 잠을 자고 가기에는 좀 그렇고. 어, 많이 무거워졌네. 아이템 정리 좀 할까요? 왜 이렇게 무겁지? 아, 기름. 기름 3리터짜리 들어서. 일단 석탄을 버리지 말고 삼나무 장작을 버리자. 아유 씨, 성냥도 묵직하네. 버려버리고 고철 두 개 버려. 됐어. 도끼가 없었을 때가 참 편했는데 막상 도끼를 드니까 이제 뭐 버리지도 못하고 1.5kg를 계속 부담하면서 다녀야 되는 거야? 아, 아예 손전등 그냥 버릴까? 셀라리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요즘은 또 왜 이렇게 오로라가 안 떠? 몰라, 일단 그냥 가자. 랜턴도 있는데 그냥 버리죠. 이게 랜턴 대용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한테 쓰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쓰는 걸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나는. 어? 야, 많이 추운데? 빨리 내려가야겠다. 장갑 껴주세요. 꼈어! 근데 얘가 자꾸 오르려고만 하면 장갑을 벗고 가잖아. 봐봐, 이 얼마나 두꺼운 장갑이니 이게. 얘 약간 이상해, 마조야. 고통을 즐긴다니까, 막? 되게 추워한다, 주인공. 지금 영하 몇 도길래? 영하 23도. 체감 온도 영하 1도, 2도 사이에서 계속 지금 꾸준히 달아가지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아이, 맞아. 더 내려가면 난 진짜 큰일 난다. 자, 아까 봤던 얼어붙은 호수 쪽으로 가서 여기 왼쪽으로 꺾어주면은 꺾인 나무로 인해서 생긴 약간 게이트 같은 곳이 있어요. 바로 이쪽이죠. 여길 통해서 가다 보면은 여기가 어디냐? 몰라. 그냥 가봐. 지도는 그릴 수 있는 곳이 있는 건가요? 폴라로이드 사진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얻었을 경우에 그 위치에서 지도를 그리면은 맵 전체가 부아악 하고 넓어집니다. 곰고기 챙겼냐고요? 아니요. 어? 다시 체온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1도? 다시 따뜻해지고 있다. 좋은 징조입니다. 일단 이 동굴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어가지고. 뭐야? 죽기 전에 아주 그냥 아이템을 다 두고 가셨네? 다른 유저인가? 미쳤다. 여기서 좀 자고 가야겠어요. 계속 움직였더니 시간에 비해서 제가 멀 정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따뜻하게 2시간 정도만 잠을 자고 일어나면 체온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일어나세요 용사여. 너무 오래 자시는 거 아니에요? 아하, 날씨가 또 안 춥냐? 바람이 많이 부네. 기온은 올랐고 바람이 많이 불지만 이제 방풍도 꽤 강하기 때문에 방풍 보너스가 10도, 15도. 기온 자체가 높아서 그래도 체감 온도는 영상이네요. 다행입니다. 자, 폴라로이드 사진 끄네. 우리가 먹은 사진이 이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어디야? 전혀 모르겠는데? 여긴가? 이 사진을 내다본 전경과 똑같은 위치에서 찾았네. 명소 위치. 주변 지역을 조사하면 지역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로 여기에서 지도를 그려주면. 기대하십시오. 우와! 캬, 좋습니다. 아우 시원해. 내가 이러려고 지도를 미리미리 안 그려놓은 거야. 내려오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기존 마을에 있던 곳으로 돌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우야, 바람 소리만 들어도 추워. 우리 저번에 할머니 집에 급하게 들어가느라 여기 주변에 파밍 전혀 안 하지 않았어요? 여기 은행도 안 들어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밀등 신용조합. 그러네. 새 장소 발견이라고 뜨잖아. 나 여기 들어온 적 없어. 여기 또 중요하지. 은행 창고. 약간 그 해리포터처럼 해리포터에서도 중요한 마법사의 돌을 부모님이 은행에다가 맡겨뒀잖아요. 뭐 물론 마법사 은행이기는 하지만 은행에는 이제 돈만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고 중요한 아이템들도 서양권 사람들은 은행에 이렇게 맡겨둔단 말이에요. 오늘 거길 뒤질 겁니다. 카페. 우이야. 아부티짠. 우이야. 그만해. 더러워. 아, 왜 해리포터 스포함? 야, 네가 이때까지 해리포터를 안 봤으면 앞으로 영영 네 의지로 해리포터를 볼 일이 없어. 뭔 스포야.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씨. 그러고 보니까 아이젠 내구도가 좀 달긴 했네. 91%네. 자, 기대하십시오. 금고가 코앞입니다. 뭐가 들어 있을지 벌써부터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제발 좋은 거 나와라. 보자. 제발 한 번에 되자. 한 번에 착. 아이 깍고 깍고 21. 됐다. 두근두근 개봉 박다. 와, 나왔다. 저렴 부츠보다 조금 더 제가 애용하는, 능력치는 비슷비슷한데 무게가 가벼워서 제가 더 많이 애용을 하는 방한화. 군용 휴대식량. 완벽해. 이 정도면 아주 완벽한 파밍이라고 할 수 있지. 바로 수리해주자. 어디 갔노? 아니, 이럴 줄 알고 이걸 챙겨놨지. 수확하기. 10분 동안 열심히 찢어줘요. 찢어. 자, 바로 수리해버리겠. 제발 실패하지 마라, 제발. 그렇지. 85. 100%랑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많이 낮을 텐데, 능력치가. 보온이 좀 이게 조금 덜 하거든요. 근데 스태미나 이게 무려 마이너스 12예요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3으로 바뀝니다. 훨씬 더 많이 뛸 수 있어요. 살짝 보온을 포기하면서 스태미나를 보존하는 그런 거죠. 일단 이거 계속 입고 있자. 자, 그리고 여기가 대망의 진짜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금고인데 벌써 현금이 막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좋은 거 나올 수 있다고. 신문. 캬, 중요하지.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 들어있잖아. 그건 책이고, 임마. 하지만 책도 들어있지! 정말 대단해. 제발.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아, 그거는. 제발. 아, 이거 아니고. 아, 진짜 안 나오나? 진짜로? 진짜 안 나왔네. 내가 필요했던 게 여기에 낄 아이템이었어요. 스카프 같이 생긴 거. 근데 안 나왔어요. 자, 오늘 하루도 굉장히 풍요로운 파밍이었군요. 재정비하고 먼 곳으로 갈 준비를 합시다. 이런 싸제 음식은 안 썩으니까 여기에다가 다 버려놓고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지. 물 좀 끓이자. 숯! 나 숯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도 좀 열심히 그려야겠어. 아이고, 허리야. 확실히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옛날에는 진짜 4-5시간씩 게임해도 전혀 지치질 않았었는데 요즘 한 2시간만 지나도 몸이 너무 막 찌뿌둥해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부셔버리죠. 내가 이러려고 도끼 주워왔지. 1.5kg짜리 더럽게 무거운. 아유, 무거워. 씨, 물 5리터씩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여기에다가 물을 버려놓고 가자. 1리터? 1리터만 들고 가면 되려나? 2리터 들고 가자. 2리터. 1.5리터 좋다. 이렇게만 들고 가면은 뭐 모자랄 일 없겠지? 가죽아 어디 있니? 여기 없나? 아, 좀 미리미리 찢어놓을걸. 임시 방편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절연 부츠 있잖아. 이걸 찢어서 가죽을 얻어가지고 이 방한화를 입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아이씨, 일단 이거 버려. 나중에 입으러 다시 오자. 자, 일단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죠. 방금 내가 본 게 가죽 아닌가? 그건 동물 가죽. 내가 말하는 건 싸제 가죽. 건조시킨 가죽이란 게 따로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본 거를 제가 못 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못 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덜렁다크 여러분들이랑 함께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99.9%는 다 제가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총! 했던 거 대걸레였고, 가죽! 이러면 동물 가죽이었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안 보고 지나친 게 아니에요. 일단 최대한 읽어보고. 아이씨, 한 시간밖에 못 읽었네. 자, 자자. 자, 이제 여정을 떠날 건데, 일단 오늘은 이까지만 하죠. 자, 오늘은 덜렁다크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새로운 맵! 새로운 맵이라기보다 저희가 1부에서 마지막으로 거쳤던 얼음 동굴 있는 맵, 거기 가볼게요.